전문가들은 또 마지막 종가까지 어떤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간호 함께해 주실 분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오늘 종가까지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잠깐 흘리고 가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네. 뭐 3일 동안 뭐 이렇게 올라가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신화에 나오는 동물 아닙니다. 예, 켄타우루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확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특히 항공기 부품, 항공기 설계 쪽에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과 좀 다른 모습들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재조명을 받는 상황들인데, 네. 일단 2분기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43억,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23%대까지 두 자릿수까지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규모의 경제 달성했고 우주항공 소재 매출이 급증하면서 우주 사업부 매출 비중이 20%까지 늘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쪽에서 어떤 수출의 70%가 우주항공 중심에 있는 쪽으로 미국 회사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여기 환율 효과도 가세를 했겠지만 조금 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라는 데 눈길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항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잉이나 스피릿 에어로 같은 회사로 들어가고 있고요. 방산 쪽에서도 보잉 또 들어가고 있고 또 록히드 마틴 이런 쪽에 알려진 회사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주항공 쪽으로도 만만치 않은 게 나사 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와 함께 블루 오리진 이쪽도 영향력이 있죠.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유수의 부품과 관련된 쪽에서 납품하는 부분들이 성과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길이 가는데 특히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규모의 경제와 함께 실적 변화가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라고는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실적 발표하고 한 12,000원이 안 되던 가격대에서 지금 15,000원대까지 급등해서 지난번 고가 영역을 네. 터치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더 간다 보기에는 살짝 좀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정 시 관심을 가지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켄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김민수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시은 팀장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고려산업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뭄이라든지 홍수에 대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라인강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위가 가장 낮은 곳은 30cm도 안 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라니냐에 대한 부분도 올 말까지 이어질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식량 위기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식량 같은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게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곡물 생산량이 감소가 되면 뭐 주요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가게 되면서 수출을 금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량에 대한 부분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 자체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가고 있고 일단 뭐 국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수익가에 반영을 하는데 하반기 수익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곡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하반기에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지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